소신과 신념을 가진 개혁보수의 상징하면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을 떠올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. 지난해 6월이죠.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라는 저서를 내시고 북콘서트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개혁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국민의힘은 개혁보수, 제가 늘 이야기해온 개혁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성공 못할 거다.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혁보수라는 게 뭐냐, 그거 뭐 이야기하면 밤을 새야 되겠지만, 저는 정말 온전하게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그런 우리 헌법 가치를 그거 온전하게 그냥 지키는 게 저는 개혁보수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, 과거의 보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, 과거의 보수는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무능했지만 그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,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가치 중에 아주 편식을 했다는 겁니다. 과거에.